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준경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대한민국 스트리트 워커팀 파킹즈 소속의 이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근황은 어떠십니까? 아, 근황이 썩 좋지는 않아요. 올해 2월쯤에 손등 골절 부상을 당해가지고 지금 거의 반년 동안 계속 환자 노릇 하고 있습니다. 부상을 당하셨어요? 네. 아니, 어디 부상 당하셨어요? 아, 제 왼손 손등 골절 수술 잡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호전되긴 했는데 어제 안 그래도 마침 상태 좀 보려고 병원에서 재검사 하니까 사실 운동은 다시 시작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부터라도 좀 다시 좀 복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고, 하여튼 부상 조심하세요. 맨몸 운동은 언제 시작하셨어요? 처음 시작한 거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는 그냥 친구들끼리 가볍게 한 5명끼리 그냥 점심시간 때 모여가지고 마터거리 같은 거 하고 매달리고 이렇게. 아, 그러니까 좀 재미를 걸었던? 붙였을 때? 네. 운동 자체는 되게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했었어요. 네. 네. 초등학교 때 철봉 했다가 뭐 중고등학교 때는 뭐 육상 같은 거 했다가. 어떤 육상? 뭐 단거리 하셨어요? 저는 장거리였습니다. 장거리? 네. 3km에서 5km, 10km 이렇게. 약간 좀 준 마라톤급 그 선수셨네요? 네, 풀 코스는 뛰어본 적 없고요. 한 10km까지만 뛰어봤습니다. 와, 보면 옛날부터 운동 신경이 좀 있으셨네. 네, 되게 어릴 때부터 그냥 막 책상에 앉아있는 것보다 나가서 뛰어노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맨이 얼굴도 잘생기시고 몸도 좋으신데, 그럼 지금 만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 Welcome to my world. 근데 여자친구 뭐 최근에 헤어졌어요? 네, 한 2,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야! 야! 아, 죄송합니다. 처음에 좀 힘든데? 지금 괜찮아요. 요즘 유튜브 영상 보니까 네. 팔씨름을 하시던데요. 아, 네. 네. 4년 전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가. 아, 팔씨름이란 종목을 좀 네. 관심을 가지고 계셨구나. 네. 원래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약간 맨몸 운동이 가장 우선순위이고 하다 보니까 운동하고 모임 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또 팔씨름할 그런 시간도 없고 해서 최근 부상 당하고 나서 이제 집에서 혼자 쉬면서 약간 다른 운동도 좀 해보자 하는 김에 팔씨름에 좀 그치 몸이 근질근질하지 운동 계속 하다가 근질근질해가지고 그쵸 그러면은 혹시 홍지승 씨 아세요? 홍지승 제 친구인데 아 정말요? 지승이 친구지 아 제가 근데 친분은 없지만 그래도 네. 지인분 통해서 두세 번 정도 만나 뵙게 잡아봤어요? 내 손 잡아봤습니다. 그 새끼 그거 팔 아니야. 그 발이야. 속지 마세요. 다리. 그거 우리 눈썹이 나가지고 다리 올려놓는 거예요. 아, 발도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전봇대요, 그냥. 진짜. 근데 더 희한한 건 뭔지 알아요? 얼굴이 너무 웃는 상이야. 아, 맞아. 되게. 웃으면서 되게... 하고 있는데, 아, 진짜 센 친구예요. 그냥 멀리서만 보고 있지만 제가 네. 되게 호감 많이. 아 그래요? 다음에 한번 같이 만나가지고 한번 영상 찍고 그래도 영상 지금 방송 찍으니까 아 저의 영광이죠 어때요? 그럼 다음에 한번 같이 콜라보레이션 준엄한지 알았어요 아, 근데 성격이 이제 좀 본색을 드러나네 슬슬 네. 대답을 내라고 하셨어요 자 알겠습니다 지금 성격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친구들 사이에서 실제 성격은 어떠실까? 넷상에서 보여지는 제 이미지가 네. 사람들이 봤을 때 막 되게 조용하고 맞아요 되게 말이 없고 네 약간 엄근진 네 맞아요 그런 스타일 그렇게 많이 보시는데 실제로 전혀 안 그래요 친구 사이에서 좀 약간 비속어가 들어가지면 약간 또라이입니다 아 또라이급이에요? 네 친구들이랑 놀 때 뭐 하고 대충 노세요? 그냥 운동 같은 거 주로 많이 하고요 아니 이제 불금에 네 아 클럽 헬스클럽 이런데 그리고 체조 클럽 여자 만나고 싶어요? 아 근데 지금 딱히 생각한 게 없습니다 아 확실히 얘기하세요 네. 제가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 그래, 아 확실히. 진짜? 아 그러면 소개시켰어요? 저는 빼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몸을 보면은 네. 참 근비대가 많이 되어 있는 몸 같은데 네. 혹시 웨이트 트레이닝도 따로 하십니까? 아 제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작년에 약 4개월 정도 잠깐 했었어요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딱 분명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저는 맨몸 운동할 때도 약간 몸에 큰 저항이 생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지구력을 늘리는 훈련보다 약간 스트레스를 늘리는 그런 운동.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도 습관적으로 처음부터 막 제가 무거운 무게를 막 계속 들게 되더라고요. 시도를 하게 해보고 1RM 같은 것도 막 자주 재보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두 달만 더 지나면
한번 깔려서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과욕 때문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단백질도 드셨겠네? 웨이트 할 때는 먹진 않았고요. 최근에 제가 한 달 전부터 꾸준히 먹고 있는 보충제가 하나 있습니다. 마이프로틴? 마이프로틴은 아니고요. 마이프로틴보다 훨씬 배송도 빠르고 가격도 저렴한. 아 뭡니까 대체 그게? 웰라이프사라는 그 브랜드의 보충제인데요. 보충제? 네. 협찬받고 계시고? 네. 어때요 맛은? 아, 맛 되게 맛있어요. 약간 커피향도 조금 살살한다고. 아, 커피향이, 커피 맛이구나. 초코 맛인데, 커피향도 살짝 은근하게 좀 나면서, 약간 달달한 제티향 같은 것도 좀 나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좀 쉬어가는 타이밍. 커피를. 아이고, 네. 아메리카노. 감사합니다. 네. 건강이시기 전에, 네. 유튜브 영상에서 엔트라다 대 엔젤. 농작을 하시는 거 봤는데 그게 혹시 어려운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 우리 국내에 하는 분 몇 명 손꼽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요, 아직 국내에서는 제가 유일무이합니다. 제 입으로 그걸 얘기했다고? 그렇습니다. 본인만 네. 가능한 거예요? 네, 현재는 저만 가능한 거예요. 진짜로? 네. 와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유튜브는 제가 약 1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영상 업로드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1년 전에 유튜브를? 네.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구나. 네, 그전에는 제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만 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쪽으로 좀 유명하셨구나. 유튜브는 전문적인 크리에이터는 아니지만 그냥 제 운동하는 모습을 그냥 공유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영상 업로드하면서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맨몸 운동은 그 준병님이 국내가 탑급인데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느꼈던 혹시 편견 같은 게 있으셨습니까? 맨몸 운동의 편견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많죠. 어떤 거예요? 맨몸 운동이라고 하면은 멸치들의 운동.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맨몸 운동도 뭐 종류가 많이 있지만 뭐 스트릿 워커 뭐 이쪽에서는 뭐 기계 체조의 뭐 하이 호환이다. 또 그런 기계 체조의 짝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때 그 다음으로는 뭐 관절 다 부러뜨리는 운동이다. 맞아. 특히 머슬업 이런 것들 할 때. 네. 그 세 가지가 지금까지도 편견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스트리트 워크아웃 하실 때 솔직히 그렇게 좀 멸치와 같은 비슷한 체형이 유리하잖아요. 네, 그 정확히 팩트입니다. 네, 그렇죠. 그게 팩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게 좀 나쁘게 근데 이제 완전 웃고듯이 비아냥 맞듯이 같은 팩트긴 한데 네. 그냥 그렇지. 좋게 말하면 상대적인 힘을 쓰기 때문에 그쵸, 체중이 네. 적게 나간 사람이 유리하다 이렇게 그만큼 체형이 맞춰지는 거지. 네, 혹시 체중이 많이 나가면 하기 어렵나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네. 네네. 근데 제 주변에서도 물론 많진 않지만 체중이 좀 한 80kg 초중반 정도 나가시는 분들도 머슬업 같은 거 하시고 플란체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불리한 건 있어도 불가능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크루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그 바킹즈라는 이 바 철봉에서 왕이 되자라는 분이. 바킹즈. 홀스킹 무방한 거 아닙니까? 바왕 아니야? 바왕? 이거 바왕 아니야? 바왕 좋은데요? 방황 좋은데. 대표적으로 누구 계세요? 현재로 따지면은 저랑 그 최일경님이랑 같이 운동하는 형이 있거든요. 그분도 뭐 유튜브 뭐 이렇게 하세요? 유튜브는 하지 않고 인스타그램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되게 막 여러 명에서 원래 멤버가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다들 개인적인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맨몸 운동 고수 숙련자로서 맨몸 운동 하시는 분들 아니면 입문자들한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모든 운동이나 다 마찬가지겠죠. 운동을 할 때만큼은 제 자신을 안 속였으면 좋겠어요. 정확히 하고 합리화시키면서 그러니까, 합리화시키지 말고 솔직하게 가동 뭐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아마 턱걸이 막 40개 해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되게 좀 많아요. 주변에도 좀 봤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넘어가지 네. 말고 좀 정확한 자세와 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 너 자신을 알라. 네. 그렇죠. 저는 제 자신을 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 아.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과욕이었죠, 그렇죠? 네, 너무 과욕이었죠. 다음엔 혹시 누가 나오면 좋겠는지. 아, 일단 너무 재밌었고 일단 다음에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게스트는 덴정님 추천드립니다. 아유, 덴정님. 와. 자, 하여튼 오늘 힙한 드라이브 출연해주신 우리 이준영님에게 정말로 진실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우리 이준명님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준명편 힙한 드라이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로고바. 혹시 형제가 있으십니까? 아, 네, 있습니다. 아! 누나 있어요? 아, 없어요. 여동생 있어요? 나가! 자, 근데 이 차가 이준명 씨 때문에 참을게요. 저 이거 데드리프트 들어가지고 던져버리거든요, 이 차. 아, 완전 길몸 말아놨잖아요, 지금요. 제가 참았습니다. 이준명이 아니었으면 저런 모닝 같은 거 데드리프트 들어가지고 푸시프레스까지 간 다음에. 와.